2021년 1월 30일 엔하이픈의 단체 일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아마 오늘이 1월 30일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팬미팅이 엔커넥트가 한 3일? 이틀? 3일 정도 남았을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와, 너무 떨리겠다. 얼마 후면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람 앞에서 실제로 대면하면서 하는 저희 첫 공연이 곧 다가오고 있다. 팬미팅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긴 시간 동안 엔진 여러분들 많이 못 뵙고 지내기도 했고 진짜 실제로 뵙는 그 날을 위해서 연습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좀 결이 달라서 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하루하루 뭔가 연습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여드려본 앨범을 팬미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네. 방식으로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확실한 확실히. 마무리가 마무리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무대 그리고 다음 느낌 그리고 이게 음방은 저희가 공백기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딱 그 팬미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딱 들어맞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진짜 바로 앞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도 그렇고 진짜 처음이니까 뭔가 더 서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좀 더 이제 그때 긴장했을 때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나도 그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걱정이긴 하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어떤 맞아. 변수가 있고 또 얼마나 또 흥분을 해서 또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을까 저 너무 약간 걱정이 흥분할까 봐 좀 걱정인 것 같아.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엄청 강하니까 너무 막 잘하려고만 하다가 흥분 안 해도 힘든 안무가 몇 개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팬미팅은 진짜 그냥 엔진분들과 같이 즐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재밌게 논다고 어떻게 보면은 팬미팅 진짜 저희만을 위한 무대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다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고 그래서 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신앙직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다른 아이돌 선배님 보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제 팬미팅은 진짜 저희만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엔진과의 기분만 그만큼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무대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일기긴 하지만 어쨌든 엔진분들께 딱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저희도 처음이니까 되게 굳을 수 있잖아요. 막 이런 팬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약간 엔진분들도 막 긴장하고 굳어있으면 저희도 되게 처음이어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엔진분들도 긴장 풀고 오셨으면 맞아요. 처음이니까 진짜 긴장하시겠지? 아니겠죠. 우리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엔진분들은 우리 실물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예 없. 그냥 아예 거의 없죠. 뭐 몇 명은 이제 보고 지나가시다 보고. 그죠. 혹시 요즘은 도실 수 있을 수도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엔진 분들도 있으셨으니까 막 이제 막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그런 엔진분들 있었죠. 그치 그치.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선 거의 대부분 엔진분들 우리 초면이실 테니까 그만큼 긴장을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놀기 위해서 저희 한번 마음 쭉 놓고 놀기 위한 긴장 놀기 위한 그런 기대감만 갖고 오셨습니다. 진짜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엔진 분들이랑 저희랑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데뷔 전부터 그렇고 그래서 뭔가 같이 약간 긴장하고 뭔가 설레는 게 그런 신경 원래는 아일랜드 때부터 막 같이 무대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서 상황 때 정말 보였네. 진짜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운이 좋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만으로. 맞아요.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게. 근데 이러면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런 게 이제 일상이니까. 원래 일상이었어야 됐었지. 그러니까. 음악 방송 이런 데 다 그냥. 그죠. 원래 다 들어오시니까. 막 출근길도. 아. 그 저번에 네이버 나우 라디오 할 때 저희 네. 그 큰 소망 2021년 소망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MC분이 하셨었는데
그 선우 형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되게 큰 소망일 수 있는데 엔진분들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바로 이루어졌네. 네, 그게 약간 그 MC분이 어쩌다가 그 아, 가수가 맞았나? 내가 그 아, 소망이 맞아. 그 맞아. 큰 맞아. 소망이 팬분을 만나게 됐네. 이 말 들었을 때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은 진짜 당연한 건데. 네.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 맞아요. 더 많은 엔진분들과 더 재밌고 더 프리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게 같이 놀고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감성에 젖어서 얘기하자면 진짜 그 일상의 소중함을 뭔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진짜 막 되게 당연하다 느끼는 것도 갑자기 사라질 때. 아, 그죠.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때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팬미팅 때 정말 후회 없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맞다. 뭔가 갑자기 진지해졌기는데 원래 일기 같은 진지하긴 해. 맞아, 원래 일기 이제 적는 거니까 하루에 내 지금 문자 하나 찍었다.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아 냉장고에 딸기잼 딸기잼 진짜 재미있었다. 일단은 아. 되게 무대가 재밌을 거라는 거. 무대가 재밌고 아 나 너무 기대된다. 파워풀하고 그럴 거라는 거. 저희는 즐기면서 할 거니까 같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오하고 오세요. 전부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뭔가 실물로 근데 딱 그 저희 엔진봉 들고 막 불빛이 아 그런 게 처음이면 진짜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 와 엔진봉 꼭 챙겨오세요. 아직 정식 명칭이 없지. 네 정식 명칭이 아직 엔진봉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싶다. 엔진봉 한라봉 무지개봉.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뜬금없는 건데 요즘 약간 그 저희랑 엔진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엔진분들끼리도 막 위버스에서 막 댓글로 막 그 뭐지 시험 있는데 응원해 주세요 막 서로 막 응원해 주시고 아, 너무 그런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맞아요. 역시 엔진분들 대박이네. 서로 똘똘. 엔진분들끼리도 커넥트가 되니까. 그렇네. 살짝 나는 그런 자리를 원했어. 뭔가 팬 미팅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살짝 우리끼리 다 이제 놀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보시는 엔진분들끼리도 뭐 이제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언제부터 보셨나요? 우와. 그런 자리를 나는 원했지만 그래도 시기가 빨리 좋아져서 엔진분들끼리도 좀 더 가깝고 친근하고 그렇게 모임도 갖고 되게. 재밌게 우와, 이렇게 떠들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단결시키는. 맞아. 그지. 단합. 우리를 통해서 엔진분들끼리도 뭉치셔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세상. 전 세계를 커넥하는 NF이 되는 거지. 너희 뭐 재밌는 얘기 없나? 재밌는 얘기요? 오랜만에 단체로 모였는데 얘기를 약간. 아닌데? 일기. 항상 일기. 아 그리고 사실 일기인 쓴 시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고 아직 그 우리에게는 그 떡볶이라는 하나의 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 아, 떡볶이 저녁식 잘 것 같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 식사를.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엔진분들은 되게 떨리겠지. 약간 다음 날. 아, 그건 한 3일 이틀 남았으니까. 근데 진짜 좀 대박이다. 와, 진짜 약간 많이 기다려주시겠다. 잠 못 자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계속 잠을 잘 자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가 못 잘 거야? 거기가 진짜 뭔가 에너지를 팍 밥도 든든하게 먹고 오시고 에너지 만땅 채워가지고 그걸 다 소진할 때까지 진짜 근데 그거 우리한테 할 말 아니야? 이런 거 물론 우리도 다 같이 다 저희가 진짜 이런 거 했으니까 진짜 찢어놔야 돼. 진짜 찢읍시다. 찢은 거 밖에 안 남았네. 뭔가 재밌게 재밌어. 그러면 진짜 일단 오늘 일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네. 딱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엔진분들 정말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엔진분들이랑 빨리 재밌게 더욱더 큰 규모로 놀고 싶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 팬미팅이 대면으로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죠. 더욱더 많은 대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깔끔하게. 근데 뭐 이거 아니다. 응?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이제 상황도 좋아져가지고 맞아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좋아질 길밖에 없다. 앞으로 재밌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이 끝! 안녕! 좀 갔다 와서 인사 좀 이따 봐요. 어. 아마 이틀 남았으니까 엄청 기다려주고 계시겠지? 시간 엄청 안 가시겠다. 맞아. 아 그리고 옷을 샀다. 어? 어. 너무 부드려요. 부들부들해. 여기다 라면 국물 튀면 이거 검은색은 제이랑 똑같은. 나 제이 형이랑 똑같은. 저랑 똑같은 옷. 그치만 이게 좀 더 예쁘다? 아 그거는 예쁘다? 의문이야? 의문. 이것도 저랑 같은 옷. 저는 이거 파란색. 저 이거는 같은 옷 되게 많아요. 이거는 NIP로 반복. 이거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진짜 팬미팅 우리 연습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화이팅해서 합시다. NIP 화이팅, 엔진 화이팅. Let's go. 화이팅. Everyone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